실험은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질의 긁히는 정도, 유연한 정도, 물에 뜨는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플라스틱 숟가락, 구리선, 철못, 고무지우개, 수수깡, 나무젓가락, 물이 담긴 수조가 있습니다. 먼저 긁히는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철못으로 긁었을 때 어느 물질이 잘 긁힐지 예상해 봅니다. 다음, 철못으로 긁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놓습니다. 긁히는 정도에 따라 배열해보면 스티로폼 수수깡, 고무지우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구리선, 철모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부러지는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연한 물질을 예상해 봅니다. 물체들을 구부려 보고 유연한 순서대로 늘어놓습니다. 구부러지는 정도에 따라 배열해보면 구리선, 고무지우개, 플라스틱 숟가락, 스티로폼 수수깡, 나무젓가락, 철모 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뜨는 정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물에 뜨는 물질과 뜨지 않는 물질을 예상하고 나누어 놓습니다. 실제로 각 물질을 물에 넣어보고 물에 뜨는 물질과 가라앉는 물질을 분류합니다. 물에 뜨는 물질은 스티로폼 수수깡, 플라스틱 숟가락, 나무젓가락이고 물에 가라앉는 물질은 철못, 구리선, 고무지우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